다음은 이지수 기자가 전하는 소식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들 가지고 오셨다고 했는데 흥미로운 직업이 많았나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에 걸맞는 직업들이 또 생겨나고 또 없어지고 하는데 이번에 좀 소개해드릴 소식은 재밌는 소식이에요. 제가 직업들을 한 가지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과거 지우개 뭐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고요. 작은 결혼 컨설턴트, 또 반려동물 장의사 서비스. 이 시대의 변화상을 반영한 직업들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요. 또 유명한 직종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는 이제 40, 50대 여성과 기러기 아빠, 착한 소비자 같이 특정한 소비 계층, 새롭게 생겨난 소비 계층을 겨냥한 사업들이 유망한 직종, 또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자, 여섯 가지 유망 직종입니다. 작은 결혼은 뭐 요즘 좀 이슈가 되고 있죠? 네. 예. 자, 근데 과거 지우개 서비스. 홍선희 씨 아시겠어요? 뭐 기억을 지워주는 건 아닐 거고요. 그건 불가능할 네. 거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터넷상에 어떤 기록을 지워주는 게 아닐까요? 네, 이게 어떤 직업인가요? 맞습니다. 요즘에 그 웹상, 그 온라인상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SNS가 활발해지면서 또 개인 계정을 해킹하거나 또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그런 범죄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 과거 지우개는 한마디로 이 온라인상에서 본인이 원하는 그 개인 정보를 싹 지워주는 서비스입니다. 요즘도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구글에서 뭐 제 아이디를 검색해 보면은 제가 뭐 한 10년, 15년 전에 남겼던 글들도 검색이 돼요, 사실. 그렇게 이제 검색 기능이 강화가 돼서 개인정보 유출될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이런 서비스들은 또 각광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제 그 세상을 떠난 분들의 인터넷 계정이나 그 컨텐츠의 줄을 그 삭제해주고 또 관리해주는 디지털 장례식도 인기를 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인터넷을 사용하는 기간이 우리도 점점 길어지고요. 역사가 네. 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드나드는 사이트도 너무나 많고 개인정보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지난 기록들을 삭제해주는 것들 상당히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직업이 있을까요? 흥미로운 직업이 또 있었나요? 네,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해서 요즘에는 이제 작은 결혼식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뭐 관련 통계를 보면은 무려 1억 원이 드는 돈을 결혼식에만 부어야 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인데 이런 부담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그 작은 결혼식을 선호하는 젊은 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해서 뭐 본인이 어떻게 결혼할지에 대해서 알아보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런 거에 맞춤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작은 결혼식을 어떻게 하는지 작은 결혼식 플래너입니다. 작은 결혼식 웨딩 플래너가 되겠는데 네. 뭐 이런 것들 시대의 흐름을 좀 반영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서비스도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미 기존에는 뭐 반려동물 호텔이라든지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뭐 애견 카페 뭐 그런 것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반려동물의 사후에 장례식을 어떻게 해주는지에 대한 서비스가 또 등장을 했고요. 이제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 애견과 관련한 그 애견 방송도 선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본 것 같아요. 네. 예. 작은 웨딩 요즘 뭐 유행이죠. 네네. 뭐 줄이 없는 결혼식도 많이 그렇죠.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 같고 또 반려동물을 위한 서비스 뭐 애견 좋아하시는 분도 워낙 많으시니까요. 예. 다 이런 게 시대의 어떤 변화상에 맞춘 그런 직업인 것 같습니다. 특정 계층을 겨냥한 직업들도 있죠?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특정한 이제 소비 계층, 그러니까 새롭게 떠오르는 그 타겟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뭐 일단은 이제 골드퀸이라고 부르는 40, 50대 여성입니다. 이분들은 이제 구매력이 있는 여성들인데 이 여성들에게 특화된 직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뭐 패션업계에서 보면은 이제 그 40, 50대 주부 또 여성들만을 위한 그 허리와 복부 사이즈가 조금 늘어난 그런 디자인을 전문적으로 하는 디자이너도 생겼고요. 또 문화와 여행 그 분야에서도 이 골드퀸들을 겨냥하는 서비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새롭게 생겨난 소비 계층은 이제 기러기 아빠입니다. 네네. 기러기 아빠들 이제 가족과 혼자 떨어져서 이제 혼자서 지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주거 형태부터 이분들을 위한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뭐 일명 코쿤 하우스라고 불리는데 뭐 소형 원룸이죠. 그 안에 이제 모든 그 살림 가지들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원룸 서비스가 인기고 또 이제 또 식사 문제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가장 큰 걱정거릴 텐데 이런 기러기 아빠들에게 그 반찬이랑 또 국 이런 그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고요. 착한 소비에 대한 그 소비자들의 갈증도 요즘에 있습니다. 그 이
그 본인의 소비가 어떻게 사회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에서 만든 제품, 그러니까 착한 소비자들을 위한 이런 제품들이 인기를 끌 것으로 또 보이고요. 오늘 여섯 가지 이제 유망 직종 또 트렌드 알아봤습니다. 뭐 네. 전체를 살펴보면은 시대 변화에 맞춘 그런 새로운 직업들 또 이제 소비자, 새로운 소비자들의 등장과 함께 그 나타나고 있는 직업들인데요. 이런 이 트렌드를 잘 읽어서 또 직업 선택을 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지수 기자와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군 여섯 가지를 살펴봤는데 확실히 시대가 변하면서 트렌드에 맞춰서 직업도 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트렌드 잘 읽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